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문법 강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우리가 평소에 했듯이 리딩은 해서 적고 문제 풀어서, 근데 반드시 문제 풀 때는 우리 책이 있지만 프린트에 풀어주세요. 채점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래서 풀어서 우리가 나눠준 봉투에다가 다시 넣어서 주면 될 것 같고요. 문법은 선생님이 동영상 찍은 강의를 보고서 듣고 필기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스닝이랑 과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면 되고요. 단어는 정직하게 단어 외워서 시험 쳐서, 우리 답지도 선생님이 줬으니까 채점까지 완료해서 봉투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과제는 선생님이 월요일 과제와 목요일 과제 함께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 완료해서 그 봉투에 넣어서 이번 주까지 넣어주면 선생님이 채점해서 참석해서 피드백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법 수업은 우리 그래머 노트로 진행할 건데요. 그래머 노트 책이랑 우리 필기할 수 있는 노트 한번 꺼내볼게요. 그래머 노트 교재와 필기할 수 있는 노트도 같이 한번 꺼내볼게요. 자, 페이지 92쪽입니다. 페이지 92쪽에 유닛 20 비교급과 최상급을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다가 유닛 20 비교급 and 최상급 우리 적어주도록 할게요. 비교급과 최상급 적었나요? 자, 오늘 비교급과 최상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먼저 간단하게 복습하고 갈게요. 자,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형용사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형용사. 자, 그리고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부상 한번 적어볼게요. 됐나요? 선생님, 왜 비교급과 최상급을 하는데 형용사와 부사를 왜 적어야 하나요? 자, 그 답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리뷰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겠지만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비교급, 최상급 못 만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가지고도 비교급, 최상급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 있는 건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를 먼저 복습하고 비교급, 최상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형용사 한번 볼게요. 자, 형용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수식해준다고 배웠나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했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부사는 무엇을 꾸며줄까요? 부사는 형용사보다 꾸며줄 수 있는 아이가 많죠. 자, 부사는 누구누구를 꾸며주냐면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고 보면 됩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미 답을 줬는데 부사는 그럼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줄 수 있다면 어떤 걸 꾸며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용사도 꾸며줄 수가 있고 또 부사가 그렇죠?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부사 자기 자신도 꾸며줄 수가 있고 부사가 네 맞습니다.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부사는 여기 나와 있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수식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제외한 어떤 것들을 꾸며줄 수가 있냐면 형용사 수식 가능하고요. 동사 수식 가능합니다. 자, 부사가 부사 자신도 꾸며줄 수 있고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형용사와 부사만이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책 앞쪽에 넘어가서 한번 다시 개념 정리하고 옵니다. 자, 몇 쪽이냐면 84쪽. 우리 부사, 빈도부사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82쪽, 형용사,
아파트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이 오늘 비교급과 재산급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동영상 잠깐 멈추고 앞에 개념 한번 살펴보고 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내용을 지우고 나서 오늘 배울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내가 필기하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동영상 중간중간에 멈춤을 해두고 필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놓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더 보길 바랄게요. 자, 책의 1번에다가 우리가 비교급 만드는 방법 한번 적어볼게요. 비교급 만들기. 자, 비교급 만들기. 자, 친구들이 비교급 만들기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때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만든다. 다른 것들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만이 비교급, 최상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 1번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같이 갈 거예요. 형용사, 부사 같이 갑니다. 자, 형용사와 그리고 부사에 무엇을 붙여주면 비교급이 되냐? 자, 뒤쪽에 쉽죠? 여기는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목요일 배울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이 R만 붙여주면 비교급이 됩니다. 자, 그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시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하이는 여기서 형용사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부사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나나요? 형용사, 부사 두 가지입니다. 자, 하이는 높은이란 뜻도 되고요. 높게라는 부사가 되죠. 자, 여기 있는 하이를 우리가 비교급을 만들 때 어떻게 바꿔줬죠? 그렇죠. 이하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높은이라는 뜻이 되죠. 자, 2번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에 자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에 형용사의 부사의 경우에 적어볼게요. 형용사나 부사가 여기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이번에는 1로 끝이 났다. 그러면 1로 끝이 났으면 다시 한 번 더 1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 그냥 R만 붙여주면 됩니다. 뒤에 R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형용사 예시 한번 볼게요. 자, nice 한번 적어볼까요? 자, 멋진이란 뜻이죠. 멋진이란 뜻인데 자, 여기서 E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R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nicer이라는 뜻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1번, 2번의 비교급인데 자, 옆쪽에다가 우리 최상급 만들기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비교급이고 1번, 2번에 대한 최상급 옆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콤마를 해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똑같이 적어줍니다. 부사에다가 최상급 만드는 방법은 ER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붙여주냐면 EST를 붙여주게 됩니다. EST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ST를 붙이면 가장 무엇무엇한이라는 뜻이 돼요. 자, 비교급은 무엇무엇보다 EST는 가장 뭐뭐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 만드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하이에서 가장 높은이라는 뜻이 되려면 여기서 하이스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형용사와 부사.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형용사와 부사가 만약에 2로 끝났다. 여기 형용사와 부사가 만약에 2로 끝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붙여주면 될까요? 네, ST만 붙여주면 되겠죠.
ST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에다가 나이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멋진이라는 뜻이 되려면 이미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ST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1번, 2번 이해가 되나요? 자, 비교급 만들 때 가장 쉬운 것은 첫 번째 형용사 부사에 이하를 붙여준다. 최상급은 EST를 붙여준다. 자, 두 번째, 만약에 2로 끝났을 때는 형용사와 부사가 R을 붙여준다. 만약에 형용사와 부사도 최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로 끝났으면 ST를 붙여준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자, 자음 플러스 y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을 때, 자, 이렇게 될 때는, 자, 여기 있는 y를 i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er을 붙여주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을 때는 거기 있는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최상급도 마찬가지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최상급으로 만들어줄 때는 y를 i로 바꾸고 뭘 적어주면 될까요? 그쵸, est를 적어주면 됩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가지 요 예시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happy라는 걸 먼저 한번 적어봅시다. 자, happy라는 건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걸 비교급으로 바꿔서 더 행복한.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이라는 최상급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꿀 때 여기 p가 자음이고요. 여기 y로 끝났죠. 자, 자음 플러스 y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y를, 자, 첫 번째 비교급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happy에다가 y를 i로 바꾸고 er. happier 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appy에다가 우리 최상급으로 한번 만들게요. 최상급은 y를 i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est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happiest. 자, 여기 있는 방법들이 문장에 적용하는 것, 요거 받는 방법 먼저 익히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일단 방법부터 먼저 숙지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4번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4번. 자, 4번. 자, 4번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자, 어떤 형태를 지니는 거냐면 삼음절 이상일 때. 삼음절 이상일 때. 삼음절 이상일 때. 여기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삼음절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음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적어봅니다. 우리 발음, 한국어와 영어는 음절을, 개수를 세우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음절이라는 것은 모음의 개수를 가리켜요. 모음의 개수. 삼음절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음절이라는 건 모음의 개수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절이 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음절이 길 때는 비교급이면 more를 쓰게 되어 있고요. 최상급이면 most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쓰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뒤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는 형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자, 가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er, est를 여기에다가도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비교급은 한 번만 적어줍니다. er을 적던, est를 적던, more를 적던, most를 적던 한 번만 적어줍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앞에다가 more과 most를 붙여줍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telligent라는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intelligent 한번 적어볼까요? 자, intelligent라는 건 이제 똑똑한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intelligent 몇 음절이죠? 5음절이 대부분입니다. 자, 물론 뭐 5음절이 3음절 이상이니까 바꾸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그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모음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볼펜 들고 찾아볼까요? 지금 딴짓하는 친구들 있는 게 아니죠. 집중해야 됩니다. 자, I 또 어떤 게 있죠? E, no, I, 다음에 E, in, tell, li, gent. 그럼 영어는 몇 음절이죠? 네, 4음절이 됩니다. intelligent에서 4음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똑똑한, 가장 똑똑한을 우리가 바꿔볼게요. 자, 더 똑똑한, 자, 여기서 비교급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more intelligen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상급 바꿔주면 most intelligent. more intelligent, most intellig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어떤 거냐면 이제 불규칙입니다. 불규칙. 자,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다가 별표할게요. 자, 그러면 5번 문제가 불규칙이라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규칙이 되겠죠. 묶어줄게요. 규칙이 됩니다. 적었나요? 자, 쌤 여기는 왜 규칙인가요? 하면 ER과 EST를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요? 물론 여기서 형태가 변하지만 ER과 EST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3음절 이상일 때도 무조건 more과 most를 붙인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전혀 없는 겁니다. ER, EST, more, most 같이 붙여줄 수 없는 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불규칙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자, 불규칙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good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ood의 비교급은 여기서 좋은, 뭐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good의 비교급 어떻게 되나요? better. 다음에 최상급은 best가 됩니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 여기 뒤에 bad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bad, 나쁜.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worse. 그 다음에 최상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worst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자, many랑 much 한번 볼게요. many랑 much. 자, many와 much의 경우에는 둘 다 의미는 많은이란 뜻이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 자,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many의 비교급, much의 비교급 더 많은이라고 하면, 여기서 more이 되고요. 가장 많은 most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여기 보이나요? little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little 적은이라는 뜻이고요. 더 적은 하면 less 가장 적은 least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good, better, best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 many,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 부분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선생님이 간단한 전체 총괄 테스트를 한번 칠 거니까 집에서도 성실하게 학원에 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개념 지금 다 정리했어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비교급과 최상급 중요한 거는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만든다는 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만들 때 기본적인 거 er, est. 이로 끝났다, r을 붙여주거나 st를 붙여주면 되고요. 좌우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r, i로 바꾸고 est. 3번절 이상일 때는 more, most를 적어주고 형용사, 부사는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불규칙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줘야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대로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er, est, more, most 막 열심히 외우는데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문장에서 기능을 역할을 하는지를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형태만 바뀌었지 이 아이들이 형용사 하는 역할, 부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선생님이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직 필기가 덜 마친 친구들은 동영상 잠깐 멈추고 필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거 지워도 될까요? 네,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개념을 하나 할 건데 여기 별표 하나 해줄게요. 별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old라는 걸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old 있나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old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아는 비교급은 old에다가 뭐를 붙여주죠? 네, er를 붙여주고. 그쵸? 더 나이가 많은. 자, 그 다음에 old에다가 그 다음에 est를 붙여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old라는 것은 나이도 나타낼 수 있지만 물건이나 사람의 나이라든지 물건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old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나이도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떤 물건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게 낡았다 낡지 않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이라고 하면 the oldes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old의 또 다른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자, 거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한번 적고 선생님이 설명할까요? elder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elder. 자, 그 다음에 뒤에 eldest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됐나요? 자, 여기서 elder과 eldest라는 단어 독해책에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elder과 eldest는 언제일 때 쓰냐면 나보다 더 윗사람, 가장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더 많은 아니면 여기서 eldest 같은 경우는 마지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 손위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older과 oldest는 나이라든지 물건의 상태, 낡음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elder과 eldest 같은 경우는 나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위다, 아래다 라는 것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외동일 수도 있고 맞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 동생보다 elder이 되는 거고 내가 맞이예요 하면 I'm the eldest가 되면 나는 맞이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손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ar이라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는 far이라는 뜻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far의 거리가 더 먼이라고 하면 farther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거리가 가장 먼 farthest
라고 하면 여기서 far과 farthest라는 것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리가 더 먼, 거리가 가장 먼.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거리를 나타냅니다. 정리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far에 또 다른 비교급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further. 뭐가 차이점이죠? 여기 u가 더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furthest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나 u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거리가 아니라 정도라고 해요. 정도. 이제 보통 여기서 정도라고 하면 선생님 도대체 어떤 정도를 나타내나요? 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더 발전된? 그 다음에 더 나아간? 이런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비교급 최상급을 선생님 저 이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거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공부를 한다라는 말은 거리를 더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해볼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려하면 이것이 거리인가? 아닌가를 따져주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리는 다 알죠? 나의 집은 학교에서 뭐 가장 멀다 라는 건 거리입니다. 그쵸? 근데 어떤 걸 더 해보자,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된 개념일 때는 U로 바뀝니다. Further가 Furthest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줬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더 공부해보자 라는 개념. Let's consider this point. Let's consider this point. Let's consider this point. 이 부분을 let's consider 더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여기 빈칸을 두겠습니다. 자, 이 부분 더 한번 공부해봅시다 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Further 들어가야 될까요? Further 들어가야 될까요? 자, 멍 때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뭐 들어가야 되죠? 그쵸. Further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U가 되겠죠. Further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우리 late 한번 볼 거예요. late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지겨우면 잠깐 멈췄다가 기지개도 한번 펴고 선생님이 5분 정도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late는 여러분들이 아는 늦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늦게 왔어.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더 늦게 왔어. 내가 가장 늦게 온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late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late에다가 later, 그 다음에 latest. 어렵지가 않죠. later, latest. 여기서는 이제 내가 더 늦은, 더 가장 늦은 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의 개념. 내가 너보다 더 늦게 왔어. 내가 가장 늦게 왔어. 그러면 이제 시간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뒤에 거 한번 볼게요. Later. 자, 차이점이라고 하면 T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Last.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되게 많이 봤죠. Last는 마지막을. 그쵸? 여기서는 later 하면 뒤, 그러니까 여기서 later이라는 건 순서상의 뒤를 나타냅니다. 순서상의, 그래서 후자의.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이게 순서로 마지막을 이런 뜻이죠. 시간의 개념, 그다음에 순서의 개념이라는 걸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부터 우리 지금까지 앞쪽에서 했던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고요. 방금 적어줬던 old, far, late. 여기 밑쪽에 있는 세 가지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 시험에 당연히 자주 나옵니다. 자,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문제 풀 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 나이, 나보다 위냐, 아니냐. Further는 거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ter, late는 이제 여기 later, last는 순서, 나보다 앞, 뒷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마지막.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방법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 비교급과 최상급이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 다시 한번 더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앞에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 결국 문장에서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비교급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최상급 지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비교급이라는 거 말 그대로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두 대상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못한지를 나타내는 게 비교급입니다. 자, 비교급 나타낼 때는 A와 B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 여기 비교급을 적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적어줘야 되냐면 여기 밑에 별표하세요. 응? A는 비교급보다 더 뭐뭐합니다. 라는 대니 뭐뭐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기대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쌤이 있고요.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여기 존이 있어요.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과 존이 있습니다. 그쵸? 누구의 키가 더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토를 가지고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어보면 여기서 존이 쌤보다 토 더 큽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John is taller than Sam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John is taller than Sam. 있나요? John is taller than Sam. 응? 그래서 누구누구보다 비교급이라고 하면 중학교에 가서는 반드시 여기 뒤에 댄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John is taller than Sam.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taller 비교급이지만 얘는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얘는 도어로서 형용사 역할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최상급 한번 볼게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키가 크다,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 아니면 이 물건이 가장 비싸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급을 나타내는 방법은 A.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동사 적어줘야 돼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자, 더, 그 다음에 최상급을 적어줘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데 앞에 거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가서도 오늘 배운 내용과 그 다음 연결되는 내용에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 적고 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더를 안 적어줘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소유격이 들어가면 적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더를 꼭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최상급. 자, 예를 들어 나는 is the tallest, 가장 키가 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어디에서 내가 가장 키가 큰 걸까? 자, 뒤에 최상급은 반드시 이 최상급이 어디서 최고인지 나타내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in. in 뒤에는 주로 장소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of. of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서 여기 복수명사가 주로 오게 됩니다. 오브 뒤에는 복수 명사가 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주어 플러스 have, has, pp 최상급도 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도 적어주겠지만 여기 두 가지만 먼저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더 최상급. 그럼 여기서 최상급이라는 것은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표현, 여기 이제 dash라는 건 형용사를 적고 est를 적어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ost라고 이게 더 앞에 적어주죠. 더 most라고 이게 하는 건 여기 뒤쪽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적어라. 형용사 부사 est, 더 most 형용사 부사. 여기 다음에 어디서 최고인지를 in 플러스 장소, of 플러스 복수 명사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9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92쪽에 이제 보면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나와 있고요.